그 부동산 업계에서 일을 하신 게 굉장히 오래되셨잖아요. 네네. 몇년 정도 되셨죠? 횟수로는 한 10년 정도 아, 좀된것 네. 오늘 그 수익형 부동산과 차익형 부동산 그두 가지에 대해서 좋은 말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부동산 투자에 처음 입문하시게 된 계기는 어떤 계기셨어요? 제가 거창하게 뭘 해야겠다고 입문한 게 아니고요. 네. 친구가 네. 이거 가면 돈 많이 벌고 네. 돈도 이렇게 버는 것도 조금 배우면 너도 재밌지 않겠냐. 그래서 네. 친구 따라 그냥 이제 회사를 들어가게 돼가지고요. 그래서 우연하게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회사에 들어가신 거죠? 그렇죠, 네. 그럼 그 부동산에서 어떤 회사였나요? 아, 그게 이제 네. 소위 말하는 그 이제 기획 부동산이라고 해서 아, 네. 이제 야산을 이렇게 잘라서 파는 그런 회사였어요. 그럼 거기서 처음 이제 부동산 입문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제가 책을 봤는데 굉장히 탁월한 성과를 내셨더라고요. 저는 진짜 그 성과를 보고 놀랐는데, 어떻게 그렇게 많은 계약들 성사시킬 수 있었던 거예요? 이제 이게 어떤 일이든지 누구한테 배우느냐가 굉장히 아, 중요한 것 그쵸.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좀 나이가 굉장히 많으신 그런 왜 어디 옛날에 복덕방 가시면은 나이 치맡하시는 그런 어르신 있잖아요. 요분들 사이에서 섞여가지고 배웠었는데 그때는 이제 고객들한테 열심히 이제 뭐 전화 뭐솔뭐 TM이라고 해서 이제 그런 이제 영업도 하고 했었는데 고객들은 되게 많이 만들어놨어요, 제가. 근데 어떻게 할 줄을 모르겠는 거예요. 이분들한테 말도 못하겠고 어떻게 계약을 하는지도 모르겠고 한데 제가 너무 열심히 하니까 뭐 남아서도 공부를 했고 그다음에 회사에서 이렇게 수업이 있었어요. 부동산을 이제 남아가지고 왜 나머지 공부할 사람 모여라 이래가지고 그런 강의 같은 것들도 있었고 근데 제가 한 번도 안 빠졌거든요. 그래서 맨날 앞자리에 앉아서 열심히 적고 막 이러니까 눈에 띄어가지고 그때 영업을 거의 회사에서 이제 거의 탑 하시던 젊은 분이 저를 이제 스카웃을 하셔가지고 이제 결국에는 이제 우여곡절 끝에 이제 회사를 이제 나오게 돼서 그분 밑으로 들어가게 됐는데 그때부터 이제 회사에서 나온 계약은 거의 휩쓸었던 것 같아요. 그럼 이제 그 기획부동산 일을 하시면서 그 탁월한 업적들, 성과들 내시면서 네. 느끼신 건 어떤 게 있으셨어요? 일을 하면서 느낀 것뿐 말씀하신 건가요? 아, 이게 이제 기획이라는 거를 처음에 모르고 들어갔었잖아요. 근데 이제 막상 처음에 배울 때는 재미있는 거는 있었는데 과연 이게 그렇게 팔았을 때 이렇게 큰 이익이 남을까에 대해서도 저도 사실은 솔직히 잘 몰랐고요. 다만 지금 이제 지나고 생각해 봤을 때는 이 어려운 땅을 다 초보자들이 다 그런 상담사 이제 어떤 일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소위 말해서 옆에는 뭐 이제 가정주부님, 뭐 제가 주부님을 이렇게 낮게 보는 건 아니지만 전문적인 지식이 하나도 없으신 분들이 그쵸. 다 와서 야 와서 뭐 이런 거 한번 사봐 지인들한테. 그런 식으로도 하시고 저는 이제 지인이 없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전화로 다 모르시는 분들에게 다 전화로 뭐 이제 뭐 안녕하세요 하면서 이제 그런 TM으로 많이 했었는데 근데 이제 부동산 분야라는 걸 정말 알아야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더 많이 느끼게 됐던 것 같아요. 네, 거기서 일을 하면서. 네. 그러면은 그 기획부동산이 사실은 이제 되게 대중한테 이미지가 안 좋잖아요. 그쵸. 근데 사실 토지를 파는 게 무조건 나쁜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파느냐가 중요한 그럼 거죠. 기획부동산은 왜 나쁘게 된 거예요? 기획을 뭐 제가 뭐또 역사를 다 하기는 좀 어렵지만은 어떤 부분이 조금 이제 모순이 있냐면은 땅이라는 게 원래 덩어리가 굉장히 크거든요. 그쵸. 뭐 야산 같은 경우는 뭐 몇십만 평도 있고 몇만 평도 있고 몇천 평 최소 그 정도 다니면 땅을 되게 뭐 1~20억이 아니거든요. 큰 돈이 움직여야 되는 건데 개인이 그런 땅을 이렇게 사기가 어렵잖아요. 어렵죠. 그래서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기획을 하시는 분들이 그거를 아 이거를 이렇게 해서 작게 해가지고 개인들이 이렇게 소유하게 하자 그런 취지는 좋아 보이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그 회사분들이 만들어 놓은 땅의 그런 형태들이 이제 여러 명이 소유를 같이 하게 그쵸. 되면 공동으로 이제 예를 들면 10명이든 20명이든 30명이든 갖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개인으로 팔 수도 없고 그러니까 그런 모순에 점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이 회사를 운영하려면 운영비가 들어가는데 그 운영비에는 물론 여기 이제 뭐 판매하는 수당도 들어갈 거고 회사 전체 운영비도 들어갈 거고 회사 마진도 들어갈 텐데 땅을 가지고
개인한테 팔았을 때 이미 그 마진이 그 안에 들어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싸게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개인으로 해줄 때. 근데 이제 개별 투자자들은 그 땅을 네. 가지고 팔아서 이익을 남기고 싶어서 그쵸, 하시는 그쵸. 건데 네. 그게 벌써 이제 예를 들면 뭐 100원짜리 땅이다 하면 100원에 사서 200원에 팔 수 있으면 좋은데 네. 그게 아니라 이미 이분이 살 때는 이 100원이 아니라 200원, 300원 정도의 그 마진이 많이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하시게 되고 근데 그런 부분도 있고 그 외에 이제 뭐 건축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얘기하자면 네. 너무 어렵기 때문에 네. 이제 또 추후에 또 말씀을 드릴게요. 그럼 그게 이제 두 가지가 문제인 거네요. 첫 번째는 이제 그 땅을 뭐 나눠서 파는 거. 그렇죠. 여러 명이 네. 공동으로 소유하니까 개별로 이제 그쵸. 뭐 소유권을 막 마음대로 사고 팔고가 막 법적으로 네. 좀 많이 어렵죠. 그 두 번째는 이제 비싸게 파는 거예요. 시세보다. 그렇죠. 시세보다 저 싸게 사서 비싸게 팔 수 있어서 개인이 이익을 얻는 구조이면 네. 상관이 없는데 네. 그럴 수 있는 구조 자체가 아니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보통 이제 그 어쨌든 땅을 팔려면 교육을 시켜주잖아요. 땅을 파시는 분들에게. 네네네. 그럼 그때 어떻게 그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네. 그 광고를 보고서 어떤 5060이나 뭐 어떤 젊은 사람들이 네. 전화를 해서 이제 문의를 했어요. 네. 아, 저 관심 있다. 네. 그 매장 방문했어요. 네. 어떻게 어떤 절차로 이루어져서 계약까지 가는 거예요? 계약 절차요? 일단 네. 뭐 간단하게 처음에 뭐 저 같은 경우는 전화 아웃바운드로 네. 뭐 지역이면 무슨 뭐 광진구면 광진구 네. 뭐 어디 뭐 성남이면 성남 이런 지역에 그냥 무작위로 전화를 때 했었고 네. 이제 보통 요즘에도 아웃바운드 TM들을 많이 이뤄지니까 네. 그래서 뭐 거기서 이제 통화가 잘 되시고 관리가 잘 되다 보면 꾸준하게 통화하시는 분들이 만들어지거든요. 네. 근데 고객 관리하는 방법은 어디나 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식으로 해서 저 같은 경우는 고객을 쭉 이렇게 해서 모아놨었고 네. 꾸준히 통화하신 분들이 있었고 네. 근데 그런 분들 통해서 어떤 날 이제 어떤 나를 잡는 거죠. 아 이번에 좋은 어떤 네. 상품이 나왔으니까 네. 한번 방문해 보셔라. 네. 근데 이제 오실 때는 뭐 어떻게 계약 절차가 이렇게 되니까 뭐 네. 돈이라든가 이런 걸 좀 준비해 오시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뭐 한번 이렇게 고객을 좀 잘 만든 사람들은 그게 좀 많겠죠. 그쵸, 그쵸. 그래서 네. 일단 방문이 되면 네. 아무래도 어떤 현장에 대한 그 설명을 임원분이 하세요. 임원분이 잘 하시는 분이 네. 거기서 이제 최고로 이제 이렇게 잘 네. 하시는 분이 그거를 설명을 한번 쭉 해주시고 네. 그러고 나서 그 자리에서 거의 좀 뭐 정말 설명을 워낙 잘 하시기 때문에 네. 그리고 사실 지도 걸어놓고 막 땅에 이미 관심이 있어서 오셨잖아요. 그쵸, 그쵸, 그쵸. 그래서 그 자리에서 거의 계약이 많이 이루어졌었어요. 그때 그래서 계약서를 작성하고 네. 나서 이제 현장 가서 네. 답사를 보고 네. 약간 확인처럼 네. 이렇게 다녀오고 나서 이제 나머지 이제 잔금이라고 표현을 하죠. 네. 그렇게 들어오면 사실 계약 과정은 끝나는 거예요. 그 정말 실제로 뭐 땅에 이미 관심이 있는 사람이고 거기서 또 전문가가 굉장히 현란한 말로 무조건 네. 된다라고 하면은 그쵸. 계약을 이제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뭐 국토개발계획 해놓고 지도 쫙 네. 펴놓고 멋있게 설명을 하시고 보통 네. 그리고 개발호재가 다 있는 지역을 그쵸. 하지 네. 얼토당토 안 한 지역을 하진 않거든요. 그러면은 그런 이제 뭐랄까요 그 설명회라든지 그런 뭐랄까요 그런 계약을 잘못된 계약 하지 않기 위해서 네. 꼭 기억해야 될 것들이 있으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이제 뭐 기획이든 뭐든 물론 네. 다 포인트가 다 틀리겠지만은 네. 일단 무조건 권유하는 분들이 이렇게 된다라고 해서 그렇구나라고 하시면 안 되죠. 네. 그리고 네. 이제 어떤 최악의 경우에 네. 내가 예를 들면 이거를 투자를 했을 때 네. 이게 뭐 못 팔린다던가 네. 아니면 이거를 내가 내 소유로 못 가져온다든가 뭐 네. 이런 어떤 최악의 경우를 항상 따져보셔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투자하는 금액도 네. 만약에 이도저도 따져서 모르겠다 하시면 네. 최소한의 금액을 하시는 거예요. 갑자기 막 내가 형편도 안 되는데 네. 막 1억, 2억, 3억 이런 돈을 막 갖다가 넣으시는 분도 있거든요. 네. 정말 무모하신 데 있어요, 실제로.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마시고 네. 최소한의 내가 그래, 뭐 주식할 때도 뭐 100만 원부터 시작한다 뭐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네. 마찬가지로 부동산 단위가 크지만 뭐 500만 원에서 시작한다든가 1000만 원 이하로 해서 그 자기가 넣는 그 돈의 액수를 최소한으로 좀 하셔서 처음에 시작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작가님도 책을 보니까 실제로 이제 그 기획 부동산 회사에서 일을 하시면서 실제 이제 본인도 투자를 하셨더라고요. 네. 그리고 그 액수가 무려 10억이라고 네. 써있는데 정말 10억이에요? 저 혼자 10억은 아니고 네. 10억
가까이 10억이 넘을 수 있어요. 아, 저나 네. 이제 같이 투자하신 분들, 뭐 제 네. 고객들이나 아. 이런 분들을 사실은 같이 이렇게 본인도 이제 확신이 거예요. 있었기 때문에 이제 투자를 한 거네요. 어, 그럼요. 근데 그 왜 잘못된 거예요? 그 어쩌다가? 그러니까 기획에서 일했을 때는 팔아보질 않기 때문에 네. 그 현상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는 모릅니다. 아, 그러니까 뒤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군요. 계약까지만 네. 아니까. 내가 아직 팔아보지 않았죠. 네. 근데 회사에서 들은 거랑 어떤 나라의 개발 계획은 굉장히 현상을 심어주고 네. 그리고 땅을 어떻게 이제 안심을 시켜주냐면 네. 땅은 내가 하나 사놓으면 이건 발달려서 도망가는 그쵸, 것이 아니라 네, 뭐 그런 어떤 얘기들로 네. 언젠가는 설마 네. 땅이 거짓말을 하겠냐 그쵸. 땅은 남죠 어쨌든 그리고 주변에 개발하는 게 보여요 고속도로도 짓고 철도도 네. 짓고 막 들어가고 하면은 네. 다녀오면 순간부터 이제 마음이 뛰는 거죠 그래서 나름 묻지마 투자를 저도 하게 됐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돼? 진짜 완전 날려버리신 거예요? 지금은 땅도 없어요? 그럼? 아니요 땅은 있고 땅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투자했던 것들은 일부 이제 등기를 받지 못한 것도 있긴 등기를 있었어요 등기를 못 받았어요? 그거는 조금 이제 회사가 네. 좀 영세하다 보니까 등기를 받는 시점에 없어지는 사례였어요 아~ 저는 정말로 어떤 사기를 당한 케이스고요 네. 그리고 그 외에 이제 고객들 땅은 남아있어요 땅은 남아있는데 네. 현재로 가면 이제 야산 그대로 이렇게 있어서 아직 팔기가 좀 그냥 그대로 팔기는 좀 쉽지 않은. 근데 지금 이제 정부 쪽으로 부동산가 많이 올랐잖아요. 아, 네. 뭐 공시지가도 있을 거고. 네. 그것도 안 오른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공시지가는 올랐는데. 네, 거래가 안 되는 거군요. 소위 말해서 네. 내가 샀던 금액이 뭐 10만 원이다 하면은 네. 지금 거래를 샀던 금액을 한 50만 원이라고 네. 잡을게요. 근데 원래 그 땅은 10만 원 미만이었을 아. 거예요. 그럼 올라봤자 그렇게까지 오르기가 네. 쉽지가 않아요. 오를 수 있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팔 수도 없고 이제 이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냥은 팔기가 쉽지가 않죠. 그 이제 책에서 이제 부동산과 관련된 언론 기사들을 믿지 말라 이런 말씀도 하셨더라고요. 이거 어떤 네. 의미일까요, 이거는? 제가 언론을 뭐 다 나쁘게 얘기할 수는 네. 없는 거고요. 네. 이 예를 들면. 서울의 집값이 폭락한다. 네. 뭐 이런 기사를 이렇게 대문짝만하게 내보내면 사람들이 그럼 지금 부동산 하면 안 되는 그쵸, 건가? 그쵸. 그러니까 이게 위기의식을 조장하는 건 좋은데 네. 이 기사들은 이 낚시 클릭에 목을 매시는 분들일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네. 내가 한번 클릭을 했을 때 내 기사에 그 그쵸. 어떤 돈 이건 경제랑 연결이 네.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네. 낚시성 제목이 너무 많아요. 근데 그게 좀 어떻게 보면은 되게 과장도 많이 되고. 네. 근데 이제 신문을 많이 접해보지 않은 네. 그런 왜 어쩌다 한 번씩 경제 한번 읽어볼까 네. 하고 보신 분들이 보다 보면 현혹이 될 수 있는 기사의 문구들도 있고 네. 그래서 저는 제가 또 인터넷 언론에서도 저도 제가 블로그나 이런 걸 오래 하다 보니까 네. 광고성으로 이제 기사 문이 제의가 많이 들어오거든요. 네. 그러면 얼마를 줄 테니 네. 이러이러한 기사를 쓰고 이러이러한 광고를 내주십시오. 근데 물론 언론이 그렇게 돌아가는 것도 맞지만 네. 그 기사가 이거를 돈을 받고 쓰는 기사들도 굉장히 많은 걸 저는 그쵸. 잘 알고 있기 네. 때문에 그래서 기사를 뭐 100% 믿어라 믿지 말아라라고 그래서 얘기를 한 거고요. 내가 그거를 걸을 수 있는 눈을 갖추려면 차라리 신문을 정독을 해서 몇 년을 보던가 네. 네. 그런 눈을 갖출 때까지는 이렇게 휩쓸려 다니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 이제 말씀하신 광고성 기사라는 거는 단순하게 인터넷 기사뿐만 아니라 뭐 우리가 주요 일간지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데 다 광고성 기사 나가는 거죠? 그런 것들은 이제 좀 내재돼 있는데 대놓고 이렇게 하지는 못하고요. 네. 아마 이제 뭐 언론에 대해서 뭐 제가 할 수 있는 선에서 말씀을 네. 드려야 되는 거지만 이제 그런 광고랑 연결돼 있는 게 고리들이 굉장히 많은 게 언론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런 낚시성 제목에도 휩쓸리지 않고 하려면 그러니까 결국에는 자기 어떤 경제를 보는 시각이나 네. 철학이나 이런 거를 전혀 갖고 있지 않으시면 휘둘릴 수밖에 그쵸, 없더라 그쵸.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기획 부동산에서 이제 부동산 일을 시작하셨다가 지금은 이제 수익형 부동산을 하시더라고요. 네네. 이게 기획형은 사실 차익을 보는 부동산 거래고 네네. 수익형은 매달 어떻게 보면 월세를 받는 그런 이제 부동산인데 네네. 이렇게 바꾸시게 된 계기가 있으신가요? 아무래도 기획에서는 제가 물론 그렇다고 기획에서만 일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네. 이제 기획의 한계를 너무 많이 느꼈고요.
제가 이 부동산 일을 하다 보니까 진짜 10년 가까이 하게 된 이유도 네. 기획 때 저도 투자를 많이 시켜놓고 그리고 저도 투자를 해보고 했는데 네. 해결이 안 된 거예요. 그쵸, 그쵸. 아 이렇게 무식해가지고는 네. 안 되겠구나를 제가 스스로 느껴서 계속 배우면서 땅을 어떻게 개발해야 되는지도 보게 되고 개발하는 회사도 들어가서 또 그런 과정을 또 이제 배워보게 되고 네. 그래서 계속 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안전한 부동산이 이제 수익형인 거를 제가 많이 느꼈죠. 네. 그래서 월세를 네. 매달 매달 받는 게 사람들이 제일 어떻게 보면 원하는 부분이구나. 네. 그래서 건물주도 원하고 있고 네. 그냥 집 관리하는 것만 좀 이렇게 뭐 계약만 잘 해놓으면 네. 그냥 자기는 다른 일을 하고 있어도 네. 수익이 들어올 수 있게 하는 게 이게 부동산의 매력이다라는 생각이 저도 들어가지고 이게 수익형 쪽으로 좀 전환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이제 많은 분들이 돈이 없으면은 이제 이것을 어떻게 두 배, 세 배 불려서 이제 해볼까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 토지 같이 뭐 한번 오르면 10배, 뭐 20배 오르면 이런 네.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네, 한 방. 네, 한 방을 누리는 거죠. 근데 책에서는 이제 돈이 없을수록 오히려 수익한 부동산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적으셨더라고요. 네네. 이건 어떤 이유에서일까요? 네, 저의 경험인데, 네. 돈이 없는데, 본인이 가진 어떤 지식의 수준을 생각지 않고, 네. 초보자는 이 땅은 굉장히 난이도가 높은 거라고 계속 제가 강조를 할 수밖에 네. 없거든요. 땅은 절대로 한 번에 보이는 게 아니에요. 네. 공부도 많이 하셔야 되고, 잘하시는 네. 고수들을 그냥 하시면 되는데, 네. 초보자들은 땅에 갔다가 쪽방을 찾을 수가 있어서 그쵸, 그쵸. 그렇기 때문에 적은 네. 돈을 갖고 있으신 분은 그 돈이 더 어떻게 보면 원금을 까먹으시면 절대로 안 되는 돈이고 내가 조금 조금씩 불려나가서 방법을 알아서 더 늘리고 늘리고 이렇게 배워가시는 게 훨씬 더 좋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추천을 했었고 네. 수익형 부동산에서 제가 그때 제 책에서 제시했던 방법 같은 경우는 네. 아파트 토지보다는 좀 상대적으로 저렴하다. 뭐 소위 말해서 아파트는 뭐 1억을 가지고 지금 뭐 특히 소위 서울이나 네. 또 수도권 쪽에 아파트를 살 수는 없잖아요. 네, 전세도 1억이 넘어가는 마당에. 네, 네. 그래서 소형 원룸은 지금 분양가 자체도 1억, 뭐 비싸면 2억 이 정도의 소형도 많이 살 수 있거든요. 네. 근데 그런 것들은 상대적으로 소액이니까 이제 어떤 부담이 적을 거고. 네. 그리고 시세보다는 월세를 매달 받는 게 네. 그런 리스크가 좀 적은 거예요. 예를 들면 시세 차익을 목적으로 하는 투자는 네. 또 아무래도 좀 덩어리가 크게 들어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아파트나 그쵸. 토지나 근데 네. 돈도 많이 들어가지만 안 올랐을 때 안 오르면 어떡해요? 그러게요. 네, 안 오르면 이제 그동안 내가 들어갔던 돈이 만약에 대출을 받아서 이걸 그쵸, 투자했다 그러면 오히려 손해가 그쵸.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월세는 월세만 나오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올라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나 강박에 없어도 네. 상대적으로 좀 이렇게 편안하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 네. 그리고 이제 그 중에서 수익형 부동산 중에서도 좀 신축이 편하다라고 네. 말씀드렸던 게 오래된 건물은 아무래도 손이 많이 가죠. 그렇죠, 맞아요. 네. 중고차나 이런 걸 제가 비유를 많이 네. 하거든요. 중고차 뭐 겉으로는 예쁘게 꾸며놨는데 딱 받아보면 어디가 자꾸 고치고 그쵸. 고치고 하면 돈이 네. 더 많이 들어가듯이 네. 건물도 오래되면은 이게 이제 소위 말해서 감가라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계속 건물을 고치고 하는데 내가 이러려고 투자를 했나 오히려 자괴감에 더 많이 빠질 그쵸. 수도 있고 네. 물론 건물 관리 업체를 쓸 수도 있지만 네. 사실 오래된 것 자체가 손이 많이 가기 때문에 차라리 잘 모르시는 분들은 깨끗한 건물 가시면 네. 사기도 좋고 거래하시기도 좋고 나중에 파시기도 훨씬 좋아요. 네. 그럼 이제 수익형보다도 종류가 많잖아요. 네네네. 이제 초보 내가 수익형보다 투자를 한 번도 안 해봤다 이러신 분들에게는 어떤 수익형보다는 추천해 주고 싶으세요? 아 초보자요? 네. 아까 네. 이제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네. 일단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의 범위를 좀 정하시면 좋은데. 네. 저는 뭐 오피스텔도 비싼 거는 5억짜리도 있고 10억짜리도 있고 강남엔 네. 20억짜리들이 지금 분양이 되고 있거든요. 네. 그런 거보다 네. 원룸. 원룸인데 네. 이제 지역 자체는 아무래도 사람들이 제일 많이 찾는 데가 어딜까 보시면은 네. 뭐 학생들이 많은 곳도 있고요. 네. 뭐 대학가 네. 그렇지만 제일 좋은 게 직장인들이 많은 곳이에요. 직장인들이 많은 데를 어디를 가야 되나 보면 네. 이제 예시를 들어드리면 네. 서울에서 지금 제일 이제 3대 그 부동산 축이 네. 이제 서울의 종로 명동 네. 쪽 라인과 그다음에
강남. 강남역 네. 그 이제 테헤란로 라인하고 네. 그다음에 여의도거든요. 이게 네. 이제 전통적인 축인데 네. 그런 곳들은 교통도 좋고. 그렇죠. 또 직장이 많으니까 당연히 거기서 원룸을 넣을 때는 네. 아무리 비싸도 네. 공실이 없어요. 네. 근데 그런 지역인데 현재 비싸니까 네. 지금 그런 데는 원룸을 살려고 해도 1억 가지고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3억, 4억 분양가가 네. 아무리 작은 것도 그렇게 네. 하기 때문에 그런 비슷한 지역을 어디서 찾냐면 이제 경기도권 또는 이번에 이제 소위 발표된 뭐 2기나 네. 뭐 3기 신도시권 네. 이런 데서 찾으면 거기 중심가들에도 그런 것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 선입견들이 네. 나는 서울만 해야 돼 외곽 네. 싫어 이러신 분들도 많이 있어요. 많죠. 상담하다 보면 네. 근데 저희는 그래요. 왜 비싼데 왜 서울을 하세요? 또 이런 물어봐요. 그래서 아 그렇구나. 그러면 같은 돈으로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같은 돈으로 세 채 이상 살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 그제서야 들으세요. 그래서 조금 깨이신 분들은 이제 아 서울 중심가 굳이 돈 자랑하지 하지 않으실 거면 네. 굳이 필요 없다라고 말씀을 저도 드리고 네. 그러니까 물론 그 사람들은 본인들이 살고 싶은 분들은 돈을 많이 내서라도 뭐 사시면 되죠. 네. 근데 우리는 그런 분들이 아니고 네. 일반적인 대중들은 이제 뭐 연봉이 비슷하고 월급이 비슷한 일반 어떤 뭐 중산층이라고 네. 봤을 때는 같은 돈으로 월세나 이런 것들은 크게 차이가 안 나는데 네. 분양가 자체가 반값이나 더 반값 이하거든요. 네. 그래서 뭐 인천권도 많이 권하고 해요. 그러면은 뭐 강남권에 오피스텔을 만약에 투자를 한다. 그럼 수익률을 몇 퍼센트 기대할 수 있는 거죠? 지금은 네. 이제 제가 보통은 오피스텔하고 상가랑 이제 많이 상담을 네. 했었거든요. 네. 일단 5% 이하로. 5% 이하. 네. 뭐 2, 3%대도 많고요. 그럼 그 정도 수익률이면 그래도 공실은 없는 거죠, 일단은? 공실은 없는데 네. 강남이라고 해서 뭐 그렇다고 경쟁이 없느냐 그건 아니에요. 그럼 지금도 그렇죠. 계속 지어지고 있고 아. 그리고 아예 고가 이런 것들이 또 많이 나오고 있어서 근데 저는 이제 네. 차라리 그 돈이면 그냥 아파트를 10억짜리 물론 이제 대출 때문에 그런 건 있어야 네. 있는데 그래도 10억짜리 오피스텔이면 차라리 대단지 아파트로 가서 네. 거기서 그거는 계속 꾸준한 수요가 있는데 이거는 진짜 좀 돈이 많으신 그런 분들에 대한 수요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죠. 좀 다른 것 같아요. 이제 기획 부동산에서 이제 토지를 이제 하셨던 분이니까 이제 네. 그래도 혹시 영상을 보시는 분 중에서 네. 약간 지금 약간 기획부동산의 토지를 보시거나 계약을 할까 말까 고민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혹시 좀 토지 투자법에 대해서 몇 가지 방법을 네. 좀 알려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아는 선에서 좀 네. 말씀을 드려볼게요. 땅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네, 나는 그쵸. 땅을 사놓으면 너무 네. 마음이 편안하다 하는데 네. 제가 말씀을 드리죠. 무슨 목적이시냐. 땅을 지금 당장 사서 뭘 지을 어떤 뭐 전원주택이라든가 네. 뭐 이런 자기 건물을 지을 목적이시면 뭐 당장 사줘도 된다. 네. 그리고 투자용이면 조금 더 신중하게 더 배우고 하셔야 된다. 땅에 대해서는 배울 게 굉장히 많거든요. 네. 서류도 보실 줄 알아야 네. 되고. 그리고 이제 땅을 예를 들면 목적을 정확하게 그 하고 하라는 게 뭐냐면 네. 건물을 지으려면 건축 허가가 가능한지를 알아봐야 돼요. 그래서 뭐 땅 앞에 길이 있는지도 보셔야 되고 네. 그다음에 시군구청에 건축을 지을 수 있는 그런 관청이 따로 있거든요. 네. 뭐 건축과라든가 이런 네. 곳에. 그래서 거기에 뭐 여기에 어떤 건물을 지어도 무리가 없습니까? 네. 이라고 직접 물어보신다든가 네. 이런 것도 진행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땅 같은 경우는 투자 기간이 네. 좀 길게 잡으시는 분도 있고 네. 그래도 5년 정도는 좀 짧게 잡으시는 분도 있거든요. 만약에 짧게 잡는다 그러면 주변에 개발호재 개발하는 그런 시기 단계들이 좀 있어요. 네. 뭐 예를 들면 이제 장기적으로 앞으로 전철이 들어간다라고 해도 네. 직접 공사가 들어가는 게 있고 네. 또 공사가 진행돼가지고 이제 완성이 되는 단계가 네. 있고 이런 그쵸. 어떤 계단식 상승이 네. 되거든요. 네. 그래서 내가 어느 시기에 이 땅을 샀는데 그때 이 옆에 있는 개발호재가 공사가 들어갔는지 네. 그러니까 짧게 볼수록 공사의 어떤 흐름이 많이 진행이 되어 있어야지 네. 내 땅이 실제적으로 찾는 사람이 많이 들어간다거든요. 네. 그래서 만약에 길게 보실 거면은 조금 그런 거는 좀 천천히 보셔도 되겠지만 특히 뭐 5년 이내나 뭐 한 3년 이내 이렇게 짧게 보시는 경우는 네.
바로 내 주변의 개발 호재들의 그 개발 상황을 좀 이렇게 뭐 진짜 좀 진행 상황이 좀 빨리빨리 되는 거라든가 네. 완공 연도라 이런 걸 되게 좀 세밀하게 체크하고 들어가셔야 돼요. 네. 그리고 그 다음에 내 땅을 네. 그냥 원재료가 있어요. 네. 예를 들면 그냥 뭐 땅을 사놓고 뭐 가보지도 않고 그냥 뭐 던져놓으신 분도 되게 네, 많고요. 네, 뭐 그렇죠. 부모님한테 물려받은 땅인데 네. 뭐 가본 적도 없고 네. 이러신 분도 있겠지만은 그래도 땅은 갔을 때 거기를 좀 가꿔놓는 거와 가꿔놓지 않는 거하고 좀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은 제가 이제 어떻게 비유를 하냐면 네. 집을 만약에 한 뭐 내가 이제 월세 집을 하나 이제 네. 가지고 있는데 그 누가 이제 나갔어요. 네. 이제 월세를 하다가 근데 다른 사람 드리려는데 집이 지저분하거나 뭐 도배장판이 뜯어져 있거나 하면은 네. 집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수리하고 예쁘게 해놓잖아요. 그러면 뭐 예쁘다 하면서 아, 그렇죠. 빨리빨리 네. 나간단 말이에요. 그렇죠. 커튼도 달아놓고 네. 땅도 똑같아요. 그래서 땅을 그러니까 뭐 꼭 무슨 건축을 짓지 않더라도요. 네. 하다못해 잡초라도 좀 뽑아놓고 아. 네. 거기에 좀 예쁘게 네. 뭔가 이렇게 해놓으면 뭐 움푹 들어가 있으면 좀 메워놓고 그렇죠. 그렇죠. 어떤 뭐 그런 이제 뭐 토목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크게 안 돌아가더라도 네. 꾸미기만 해도 땅이 훨씬 빨리 나갑니다. 그리고 더 값을 잘 받을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어떤 거나 똑같은 것 같아요. 혹시 토지 투자를 하실 분이라면 이거 꼭 명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수익형 부동산 관련해서 그 이제 저도 이제 그냥 풍문으로 듣기로 네. 뭐 특히 상가 같은 거 했을 때 이제 네. 시행사에서 분양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은 정말 좋은 상가들은 네. 뭐 미리 내부적으로 이미 거래를 다 해놨다. 시장에 나오지 않는다. 분양을 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가 들어본 적 있어요. 아, 그래요? 실제로 어떤가요? 네. 아, 오피스텔 말고 상가를 그렇게 또 표현을 하시나요? 예, 네, 뭐, 그게 들었어요. 뭐, 책도 보고, 다른 뭐 상가 전문가 분들하고 얘기했을 때도, 뭐, 좋은 물건들은 내부적으로 소화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네. 이제, 아무래도 시행하시는 분들 마음이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건물을 짓는다고 하면은, 네. 저 같아도, 제가 거기서 어떤, 뭐 예를 들면 이제 밑에 오피스텔 같은 경우 주상복합이라서 네. 밑에 상가가 있고 위에 오피스텔 네, 있는 경우가 네. 많아요. 그래서 네. 저도 그런 것들을 좀 시축을 많이 네. 분양을 했었는데 네. 오피스텔 같은 경우도 제가 지금 이제 시행을 같이 하고 있는 회사에서 네. 몇 년 동안 일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대표님이 네. 제일 꼭대기에 제일 평수 큰 거에 네. 제일 뷰가 좋은 거나 안 파시더라고요. 오피스텔도 그 상가만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왜 펜트하우스 네. 개념 네.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본인이 직접 자기 이름을 걸고 시행을 몇 개를 하시다 보니까 네. 그건 안 팔고 싶으셔도 저도 이해를 하겠더라고요. 그게. 그래서 그게 풍문이 아니고요. 네. 그의 사실을. 그거 나쁜 건 아니죠. 사실은. 네, 그렇죠. 네. 근데 뭐 그게 물량이 그렇게 많은 건 아니고요.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장사하시는 분들이 내가 너한테만 좋은 거 줄게 했는데 사실은 안 팔려서 그러는 걸 수도 있죠. 네, 어떤 그렇죠, 면에서는 그렇죠. 하지만 객관적으로 봤을 때 그 위치가 좋다 그러고 네. 그리고 뭐 위치가 뭐 요 정도는 어떤 용도가 있다면 시행사에서도 한두 개 정도는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럼 내부적으로 혹시 권유 받아본 적 있어요? 이거 너가 할래 좋은 것 같은데 이런 거. 저는 회사에서 네. 권유를 받은 게 아니고 제가 네. 좋은 건 제가 아 진짜요? 아, 그렇군요. 이러니까 진짜 제가 이 성격이 이러니까 부동산을 네.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내부적으로 하시니까 이러면 소문이 나는 것 같습니다. 완벽한 이제 투자를 위해서 반드시 지켜야 될 원칙을 또 이제 적어놓으시더라고요. 네. 어떤 원칙들이 있을까요? 이제 제가 일단 생각해봤을 때는 투자라는 걸 시작하기 전에는 투자가 뭔가 특히 뭐 내가 부동산 투자를 하겠다 하시면 부동산 투자를 잘 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이분들이 관련한 책들이 있어요. 맞죠. 그래서 처음에는 100권은 제가 읽어라 했는데 100권을 네. 부담스럽다 하시면 그래도 50권은 읽었으면 몇 권 읽으셨어요? 저는 뭐 저는 100권 이상 읽었을 거예요. 그러시겠죠. 그리고 또 뭐 책을 그만큼 읽는다는 거는 그만큼 이제 좀 준비를 하라는 거니까 그쵸. 남의 경험이 좋은 경험도 있고 저같이 이렇게 실패한 경험도 있으면 도움이 되실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투자라는 거는 그래요. 내가 어떤 이익을 보려고 하면 네. 사실은 어떤 리스크, 뭐 네. 어떤 손실에 대한 거는 0.1%도 없을 수는 없거든요. 그쵸, 그쵸. 다만 우리가 이거를 어떻게 하면 적게 낼 수 있을까?
웬만하면 이거를 어떻게 안전하게 할 수 있을까를 이제 네. 경험을 가지고 배우고 연구해서 하라는 거지. 네. 나는 수익만 내야 되는데 나는 이익 뭐야 그 이익만 내야지 네. 손실은 절대로 낼 수 없다. 그거는 그런 좀, 그런 건 없다는 네, 거를 투자인데. 근데 그런 분들도 있으셔가지고 예, 그런 생각을 좀 정리를 하시고 투자하셨으면 좋겠고 네. 제가 아까 또 추천을 드렸었지만은 네. 뭐 부동산 투자 예방 지역이라고 요즘에 뭐 소위 전국에 개발하는 뭐 철도망, 네. 도로망, 네. 뭐 KTX도 있고 서울 같은 경우는 이제 GTX라고 광역 그 교통 철도망 이런 것들이 네. 이제 역마다 이렇게 뜨잖아요. 네, 그렇죠. 이런 것들 그리고 대규모 산업단지 뭐 어디 뭐 땡땡 신도시 네. 뭐 예를 들면 평택에 뭐 이제 뭐 삼성전자가 네. 들어간다든가 이런 것들도 유명하잖아요. 네. 이런 지역들을 일단은 다서 한번 살펴보시는 게 좋죠. 당연히 그리고 지역을 일단 자기 집 주변부터 많이 보시겠잖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그렇죠. 그래서 내가 좀 아는 지역 또는 내가 다니는 이제 직장이라든가 네. 또는 이사 가고 싶은 지역. 왜, 뭐, 강남만 이사 오신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요즘에 뭐, 네. 이제 강북도 좋고, 한남동도 좋고, 뭐, 이제 어디 좋은데, 네. 자기가 이사 가고 싶은 지역이라 한다면, 남들도 거기를 또 이사를 가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런 유망 지역들을 보다 보면, 이게 네. 오르는 게 조금씩 눈에 띄시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전 결국에 뭐냐면, 네. 내 경험도 필요하지만, 남들이 성공한 경험, 네. 남들이 실패한 경험도 일단 한번 끌어모은 다음에, 최대한 손실을 적게 한 상태에서, 네. 내 종잣돈 1,000만 원이든 2,000만 원이든 일단 빨리 끊으셔야 스타트를 하셔야 네. 그다음부터 이제 내 경험이 쌓이기 시작한다고 봅니다. 네. 저 굉장히 이것을 보고서 굉장히 그 약간 그 정말 이거는 정말 그 부동산 회사에 약간 현판을 걸어놓는 얘기들 아닌가 싶어 내용이 있었는데. 대한민국 수익금 분할하지만 10가지 원칙을 책에 두고 싶더라고요. 아... 네, 굉장히 너무 재밌었어요. 왜냐면은 이걸 보면은 우리나라는 정말 부동산에 실패할 수 없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셨구나. 10가지 원칙 한번 소개해 주실까요? 근데 이거 진짜 쓰신 거예요? 아니 만드신 거예요 직접? 네, 제가 만들었어요. 아, 저는 이거 부동산 회사에 걸려있을 것 같은 느낌이에요. 아, 그걸 본 적이 없어요. 아, 그래서, 네. 제가 이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네. 우리나라 사람들이 왜 이렇게 부동산을 광적으로 좋아할까? 아, 네. 그래서 이제 국토 지도도 한번 놓고 네. 그리고 또 이렇게 여기저기서 들은 얘기도 한번 좀 네. 해보고 해보니까 네. 국민성도 있고 이제 몇 가지로는 압축은 되는데 네. 일단 제가 한번 그냥 소개만 한번 네. 해드려 볼게요. 첫 번째 땅덩어리 좁고 인구가 많다 보니까 그쵸. 좁은 땅덩어리에 많은 사람이 몰려 사니까 이제 부동산이 네. 잘 될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산이 많고 네. 또 바다로 다 둘러싸여 있어서 네. 네. 좋은 경치가 많다 보니 네. 이거를 제가 땅을 많이 공부하다 보니까 풍수를 얘기 많이 하시거든요. 풍수는 평평한 네. 땅은 풍수가 좋다고 나오지 않아요. 아시죠? 왜 배사님수라고 네. 하잖아요. 뭔가 이렇게 우뚝 솟아 있고 그 다음에 앞에 물이 있으면 기가 모인다 그러거든요. 그런 명당 자리도 우리나라가 산이 많기 때문에 네. 명당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어떤 뭐 좋은 기운도 있고 서로서로 상부상조하지만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부동산이 잘 되는 그런 좋은 기운이 아니냐 네. 이런 것도 있고 뭐 저의 어떤 개인적인 어떤 주관도 있으니까 네. 참고하시면 되고 네. 뭐 이런 거는 태평양을 건넜을 때 네. 육지와 처음 만나는 네. 시작점이다. 근데 네. 이제 제가 인천 그 영종도 쪽을 네. 최근에 이제 분양을 오랫동안 했었어요. 네. 그래서 인천공항을 좀 연구를 하다 보니까 네. 인천공항이 왜 잘 될 수밖에 없냐를 이렇게 많이 이제 파다 보니까는 네. 이게 나오더라고요. 태평양을 건넜는데 일본은 섬나라니까 그렇죠. 빼고요. 네. 육지를 딱 만났는데 공항 위치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렇죠. 네. 그 위치도 분명히 인천이랑 한 지역뿐이 아니라 우리나라가 바로 그쵸. 이제 해외에서 건너왔을 때 딱 맞닥뜨리는 네. 입지잖아요. 중국도 바로 입지. 그래서 참 우리나라는 부동산이 잘 될 수밖에 없겠구나. 그리고 이제 국민성에 대한 것도 있었고요. 네. 당연히 경제 성장이 빠르고 네. 국민들이 돈을 많이 가지게 되니까 구매력이 올라가니까 네. 부동산에 대해서도 자연스럽게 같이 이렇게 상승 효과가 있겠다. 네. 그리고 그 연결된 걸로 경제가 발전하면 도로라든가 철도를 맞아요. 많이 짓잖아요. 뭐 경부고속도로, 예. 뭐 KTX, 무슨 뭐 철도 이런 것들을 짓다 보면은 땅일 또 보상을 많이 이루어지거든요. 그쵸. 옛날에 논밭이었다가 길이 네. 생기면서 막 신도시도 생기고 그래서 이런 것도 되게 좀 좋은 영향이 있었을 것이다 하고요. 수출하고 산업단지 주변은 뭐냐면은
지금 이제 우리나라가 수출을 먹고 살아요. 네. 그래서 수출을 하다 보면 물건을 어디 실으냐면 배에다 실어 나르잖아요. 배에다 실으면 그게 항만이 되고, 그래서 뭐 지금 서울에 가까운 인천항부터 평택항부터 뭐 부산항도 있고 또 저기 뭐 여수나 이런 데도 항이 쭉 있는데 그 주변에 어떤 개발이 굉장히 많이 진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인천에 할 때도 경제자유구역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했는데 네. 우리나라에 7개 경제자유구역이 있다. 거기가 다 항만을 끼고 있고 그 주변에 항만 주변에 물건을 빨리 실어야 되니까 자동차 공장도 많이 모이고 잠수추 공장도 있고 하다 보니까 항만 주변이 굉장히 많이 개발이 되는 거예요. 길도 생길 수밖에 없고. 그렇죠. 이제 그런 것들이 또 부동산에 또 중요한 요인이 됐다. 상승 요인이 됐고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런 데를 투자를 해라 이렇게 얘기를 많이 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그 뭐 말했듯이 인구도 늘어나고 경제 발전도 되니까 네. 그런 그 길 주변으로 신도시도 많이 생겼고요. 그래서 신도시 같은 경우는 뭐 제가 더 이상 얘기할 필요 없죠. 네. 뭐 아파트가 뭐 10배, 20배씩 오르면 뭐 분당 일산부터 뭐 엄청난 지역들이 많이 생겼고요. 네. 그리고 이제 9번 조금 이제 겹칠 수도 있지만 관광지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자연환경이 많다. 뭐 바다에도 접해 있고. 그래서 이런 관광지 개발 같은 경우는 뭐 역시 부동산 개발, 요즘에 리조트 개발도 많이 진행하니까 그런 것도 환경이 좋고 역시 국민성이 급하고 빠르고 부지런하고 화끈하다. 네. 네. 이런 모든 걸 종합했을 때 네. 가장 베스트가 어디예요 지금? 네? 개인적인 견해로 봤을 때 가장 베스트 투자 지역? 지역이요? 유망한 지역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그 어디 하나로 딱 찍기는 좀 그런데요. 네. 저는 이제 지금 서해안 쪽. 서해안 쪽. 서해안이 좀 개발이 천천히 됐지만 막상 가보시면 지금 앞으로의 도로 계획이나 이런 것들도 서해 쪽에 많이 몰려 있거든요. 네. 서해 이제 뭐 인천부터 시작해갖고 쭉 지금 신도시 라인부터 좀 타고 내려가시다 네. 보면은 무슨 말인지 아실 거예요. 네. 네. 서해안. 이제 10년 이상 이제 부동산 업계에 종사하시면서 느끼시는 게 어떤 것들을 많이 느끼셨어요? 저는 이제 고객이 해야 될 역할과 네. 그다음에 이런 부동산을 이제 투자를 시키는 그런 뭐 이런 직업을 가지신 분들 뭐뭐 네. 뭐 공인중개사부터 시작하셔가지고 네. 이런 분들은 특히 직업의식이나 윤리의식이 참 중요하다고 더 많이 느꼈습니다. 네. 왜냐면 이게 부동산이라는 게 금액이 적지가 않잖아요. 그쵸.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이 전 재산을 모은 그런 걸 수도 있고 네. 뭐 나이에 따라서 뭐 네. 천만 원이 됐든 뭐 1억이 됐든 아니면 그 집 같은 경우는 진짜 5억, 10억, 20억 이렇게 큰 돈을 네. 다루는 사람들인데 일부 네. 열심히 하시고 뭐 이렇게 잘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은 네. 일부 분들이 잠깐 나 이거 어떤 잠깐의 고객들하고 이제 평생 같이 가야 되는 그런 걸로 좀 봤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으신 분들도 꽤 있어요. 그래서 보통 어떻게 이제 과장들을 많이 하시냐면 네. 이거 지금 사시면 몇 년 안에 이만큼 빨리 오르니까 네. 빨리 파셔라. 네. 그런 걸로 좀 무리하게 투자를 시킨다든가 아니면 이분의 경제적인 능력은 뭐 예를 들면 한 채 정도밖에 못 하는데 네. 뭐 여러 채를 네, 좀 단기간에 이렇게 뭐 빌려서 네. 이렇게 했을 때 몇 년 안에 이게 이렇게 오르면 당신이 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네. 막상 경제 상황이 그렇게 안 갈 수가 있는 게 많거든요. 이 사람이 뭐 예를 들면 분양을 받았다 그러면 잔금 때까지 한 2년, 3년 그쵸. 시간이 걸리거든요. 네, 근데 정말 잔금을 준비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봤어요. 어떻게 해요 그때는? 그때는 네. 뭐 급하게 팔아야 되는데 급하게 팔면 항상 손해를 보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소개를 그러면 그렇게 하라고 가이드 해줬던 그 상담하신 분은 어디 갔냐는 지금은 연락이 안 됩니다. 근데 그런 분들이 저한테 연락이 와요. 저는 관련 네. 없는데 같은 회사에 있어서 뭐 그런 것도 있고 제가 이제 블로그나 이런 걸 오래 하다 보니까 네. 저 이런 것 때문에 좀 힘든데 어떻게 하면 그래서 제가 그런 분들하고 또 상담을 많이 해주게 됐거든요. 이럴 때는 이렇게 하면 조금 손해를 보시더라도 빨리 팔고 다음에 이렇게 하지 마셔라 이렇게 가이드도 해주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블로그 운영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한 10년이 조금 안 된 것 같아요. 한 7, 처음에 8년? 기획부동산 할 때부터 블로그 하신 거예요? 기획부동산 할 때는 그때는 못했고요. 네. 그 기획부동산을 쉬고 네. 다른 일을 할 때가 있었어요. 그때 이제 마케팅을 좀 하시면서 근데 실제로 조심스럽긴 한데
그 특히 토지 쪽 기업들 하시는 분들은 이름을 바꿔요. 이름을 바꿀 수밖에 없죠. 네, 그러니까요. 네, 저 깜짝 놀랐어요. 그 정도로 진짜 이게 너무 못할 짓을 한 게 아닌가 이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아니면 엄청 뻔뻔하게 사세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좀 신뢰가 가는 게 블로그를 오랫동안 운영한다는 거는 내가 계속 어떻게 보면 문을 열어놨다는 거잖아요. 내 기록이 안 되고 그런 것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또 신뢰할 수 있다는 것을 또 반증하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블로그를 운영해도 어떤 분들은 뭐 자기 얼굴이나 뭐 이름이나 뭐 이런 것들을 노출을 안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저는 나 뭐 조그만 거 파는 사람도 아니고 나는 이 진짜 재산을 다루는 사람인데 왜 내가 그걸 가릴 필요가 뭐가 있느냐. 물론 내가 뭐 다 잘하지는 못하겠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선에서는 내가 도움을 드리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저한테 연락이 와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었던 분들이 저 어디 가서 뭘 샀는데 그래서 제가 전화를 받다 보면 아니 왜 그쪽에서 사셔놓고 저한테 얘기를 하셔야 하는데 이야기할 데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제가 알려드려야 되니까. 끝으로 이제 구독자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네네. 이제 제가 뭐 하고 싶었던 말씀은 아까 어느 정도 드렸기 때문에 지금은 저는 이제 신규 오피스텔이나 상가 이제 수익형들을 분양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분양에 대해서도 조금 이제 어떻게 보면 다른 쪽 파트에 계신 분들이 부정적으로 또 얘기하시는 것들이 좀 들려요. 예를 들면 뭐 경매를 한다. 아니면 뭐 공매나 뭐 아니면 다른 그런 뭐 개인 투자자들 많잖아요. 그런 분들은 경매는 무조건 싸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경매가 싼 거는 저도 인정을 하겠지만 경매라는 거는 이제 감정가 대비해서 이제 좀 적게 이렇게 싸게 살 수 있는 어떤 수단은 맞는데 문제는 신규로 분양받은 건 그럼 다 비싸냐? 근데 그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상대적인 거라는 거죠, 그게. 그러니까 물건은 신규 분양을 받든 아니면 뭐 부동산에서도 매매를 하잖아요. 뭐 급매물이다 이런 거 들어보셨죠? 급하게 주인이 내놓으면은 급매물인데 그거는 저렴하게 나오는 거예요. 경매 말고도 급매물도 싸게 살 수가 있는 건데 신규 분양 물건은 다만 이제 정가로 나오기는 하지만 어떤 게 중요하냐면은 그 물건이 위치가 정말 좋아. 그리고 물건을 잘 만들었어. 그리고 분양가를 물론 일반인들이 알기는 좀 어렵지만 주변 시세랑 비교해 보시면 알잖아요. 적절하게 괜찮아. 그러면 그 물건 갖고도 얼마든지 수익을 크게 낼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 물건이 지금 싼데 이 지역이 오를 것이냐 안 오를 것이냐 그런 입지에 대한 분석을 볼 수 있는 눈이 훨씬 더 중요한 거지 이게 뭐 신규 분양이라고 해서 무조건 뭐 해라 하지 마라 하는 거는 조금 제가 이 분양업을 하면서 많이 좀 걸리더라고요. 내 분야만 좋다고 하는 거는 좀 잘못하면 독선으로 들릴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좀 열어놓고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 근데 뭐 경매가 싸지도 않아요. 왜냐면은 낮춰받기 쉽지 않거든요. 그 임장 다니고 하면은 그 비용 생각하면은 시간 갈 비용 생각하면은 그렇죠. 결코 싼 게 아니거든요 사실. 그렇죠. 그래서 혹시 이제 수익형 부동산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시면은 고진영 작가님의 나는 모르는 수익형 부동산만 산다라는 책을 읽어보시면은 정말 뭐 함정이라고 할까요? 그런 이제 위험성을 많이 줄일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요즘은 그럼 주로 어느 지역에 있는 수익형 부동산을 뭐 하고 계세요? 분양하고 계세요? 아 요즘에요. 제가 그 한동안 인천 쪽을 계속 했었거든요. 뭐 청라라는 지역도 있고 송도 그리고 영종 같은 경우는 좀 또 몇 군데를 좀 진행을 했었는데 다 뭐 인기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코로나 시국을 맞았는데도 불구하고 투자들은 굉장히 꾸준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참 신기했고 최근에는 이제 지식산업센터라고 해서 요즘에 이제 일산 쪽에 보시면은 뭐 최근에 이제 3기 나온 창릉 신도시가 있고요. 근데 창릉은 아직은 분양 단계는 아니고 그 밑에 향동지구라는 지역이 있어요. 그 지역도 좀 이렇게 소위 말해서 좀 핫하다는 지역인 게 거기가 이제 그 상암 DMC 그리고 수색 여기서 조금만 넘어가면은 바로 거의 뭐 걸어갈 수 있는 그 정도의 서울 세권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지식산업센터들이 분양이 굉장히 잘 됐어요. 거기가 이제 본인들 말로는 뭐 한 달 안에 다 팔렸다, 뭐 석 달 안에 다 팔렸다 해서 현재 나와 있는 물건들은 거의 다 팔려 있는 상태고 저희가 들어가는 거는 이제 중심가 제가 이제 앞으로 진행할 거는 형도에 이렇게 길게 생겼거든요. 거기 딱 한가운데 쪽을 진행할 예정인데 현재에서 분양하셨던 분들도
저희한테 좀 이렇게 기회를 달라고 팔게 해달라고 연락들이 많이 오고 있어요. 그래서 아 그런 지역들을 이렇게 잘 찾아가시면 서울은 아닌데 경기도인데 약간 서울같이 될 수 있는 그런 네, 지역들 이제 저도 이제 하다 보니까 그런 지역들이 이제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네. 혹시 뭐 수익형 부동산에서 고민이 있으시거나 투자처를 찾고 계신 분이라면 그 고신현 작가님 책에 보면 메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블로그 하시잖아요. 네네. 그 블로그에 들어가셔서 뭐 댓글을 남기시든지 아니면 메일을 보내시면은 아마 친절하게 조언이나 뭐 답변을 해주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렇게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영상 봐주신 구독자분들께고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Hey, I got a confession. Been losing all momentum. Just because it's easy. That don't make it better.